박준 선수가 한국 날짜 10월 30일 라스베가스. 자, 상대하는 선수가 조셉 홈즈라는 선수인데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이길 수 있는 샷을 놓치고, 응?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하라고.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경기를 보니까 보셨습니까? 제일 많이 나올 때 몇 킬로까지 나갔니? 125? 킬로 정도? 오봉에 계란 두 개, 후식으로 이제 디저트를 초코다이지 하나 딱 한 끼 먹고 한 1시간 있다가 또 먹고 빅맥 세트로 7개? 대패 삼겹살집이었는데 6,000원이 가는 데에서 42만원? 고기값이 얼마나 돼? 식사값이? 250. 질 때는 또 화장실이잖아. 다 이겨놓은 거 상대방이 타격으로 보냈는데 그때 저거 잘했다고 되게 칭찬해주셨는데 두 번 막 이기고 나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놈한테 잘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직접 잘 쉬고 거리싸움 잘하고 집중 못하고 제가 옥타곤의 하이에나가 되려고. 아니야. 이번에 요즘에 미국 가보면 박준영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. 아이언토를 많이 하더라고.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더라고. 너 유명하니? 한국에서? 축구장에서 좀 많이 알아. 축구하는 그건 막 다 니가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? 네. 아, 니가 본인, 니가 다니다 보면 좀 피부 느끼냐고. 아, 사람들이 아주 알아보는구나. 조금은 알아보는 것 같아. 또 원체 그런 거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라. 자,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박주영 선수가 UFC와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. 자, 재계약했죠? 예, 재계약했습니다. 어떻게 본인은 만족하니? 너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아 이거 또 방송 나가면 또 벌떼처럼 쏘여가지고 말을 아끼려 그랬는데 재계약한 줄 아무도 모르고 있어. 제 주위사람 국내 선수들 중에 좀 좋은 조건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. 아닌가요? 다 이렇게 뭐 오픈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UFC 선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. 큰일 안 됐어. 하이에나들이 지금 침 질질. 야, 그 우리가 최근 경기가 중요해. 거의 대부분 다 베가스였잖아. 예. 어디서 싸움이 제일 낫니? 제일 좋은 건 아부다비에서 싸우는 게 제일 좋고. 그렇지. 아, 이유가 뭐야? 네? 이유가 뭐야? 아, 이거 말 못하겠습니다. 아부다비는 세금이 없습니다. 이 얘기하면 또 하이에나들이 지금 질질리고 있어가지고.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첫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을 하고 나서의 재계약이었잖아. 이 정도로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좋게 해줘가지고. FRM이라는 퍼스트 라운드 매니지먼트라는 데랑 제가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박주영 선수에 대한 이런 계약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FRM 우리 존 매니저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. 아, 요즘에 체중 빼는 것도 좋아졌더라고. 그 옛날에는 니네 요만한 통에 앉아서 하는 거에서 뺐잖아. 이제 누워. 누워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있으면 알아서 하지 않고 알아서 빼줘. 네 수분을 걔네가 알아서 빼가지고 가. 가만히 있으면 돼. 그래서 많이 좋아졌더라고. 사실 너네 땀 터지기까지 얼마나 힘드니. 남에는 그때부터 끝난 건데 땀 터지려면 또 옛날에 막 움직이고 뭐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빼주더라고. 그동안 6번 정도의 경기를 해보고 다양한 선수들이랑 싸워도 봤지만 또 다양한 선수들을 만나봤잖아. 예. 같은 친구 애들은 거기 현장에서 A급 애들 있잖아. 소위 말하는 탑10 애들. 예. 걔들 보니까 어때? 다 너만하지? 그냥 생각보다 외국 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되게 작고 좀 비율이 좋은 것 같고. 나를 보면 알잖아. 그렇게 와 이거 너무 크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. 박준영이가 자꾸 사람들이 뭐 작다는데 너네 너무 대부분 키 큰 애들이랑 싸워봤잖아. 걔를 잡으면 얇아 될 거고. 얇지? 글랜이 크다라고. 근데 UFC 선수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보면은 파울로 코스타 크다 크다 하는데 뭘 커 그거는? 라이트 헤비 샵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놀랬고 뭐 마빈 베토리도 생각보다 작고 아 로버트 휘테커가 진짜 작아서 좀 놀랐습니다. 그렇지. 걔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날씬하더라고요. 네. 네가 상대적으로 또 좀 근육질이 아니잖아. 이 피부는 또 근육질인데 여기는 또 근육질은 또 아니야. 그러니까 아마 미들급에서 당일날 그 근육의 이런 데피니션 같은 걸 보면 아마 탑5 하나 들 거야. 그치? 없어. 디아즈 근육이어가지고. 아니 디아즈는 날씬하니까 없는 거라고 치지만 너는 통짠데. 다니엘 콤이요. 또 다니엘은 또 이런 거라도 있잖아. 아 다니엘. 생각보다
벤 로스웰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한번 저희 개최량 때 제가 은축구이랑 싸울 때 벤 로스웰이 개최 때 시합 취소된 겁니다. 그리고 벤 로스웰이 열받아가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못 말려. 못 말리지. 지금 공명 이만해. 진짜. 그때 이성준은 그때 옆에 있었으면 걔는 그렇게 못했지. 못하지, 그치? 아, 제가 옆에 있었어. 그렇지. 쉬어. 못하지. 아, 죽지. 옛날에 미우치치도 너 보고 도망갔는데. 맞잖아. 소년과의 묘치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야 좋은다는 얘기 듣고 지금 도망갔습니다. 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? 네 지금 여기 시합장 거리 있지 않습니까? 야 뭔 소리야? 아까 저기 있던데 묘치치? 이라 그런 거 못 보잖아. 너 그런 거 못 참지. 그렇지 못 참지. 부딪힌 건 못 참지. UFC도 한계치 중에 있으니까 슈퍼헤비가 아니야 UFC가 그치? 120.2kg까지가 한계치 중이니까 걔네들은 빼고 나오지 않습니까? 많이 빼지.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미국 가보면 사람들이 좀 어때? 초창기 때는 신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고참이 됐잖아. 이제 좀 어떻게 사람들이 널 보는 눈빛과 또 대우하는 게 먼저 알아봐주는 선수 많이 있잖아, 그렇지? 스텝 분들이 좀 알아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 사진 찍으러 가거나 그 시합 전에 뭐 행사 같은 거 가면은. 먼저 알아봐 주시고 선수끼리는 어때? 그냥 눈인사 정도는 하는 것 같아. 그 시합 때라서 다 애들이 예민해서 이렇게 막 크게 막 아는 척 하진 않는데 사우나에서는 좀 많이 아는 척을 해주더라고. 요즘 큰일 난다. 요즘 차도 그 선수들끼리는 사실 서로 리스펙이 좀 있으니까 그러진 않지. 그리고 또 UFC 직원들이 의외로 좀 친절하고 그렇지? 네, 재밌고. 야 시합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지 주변에? 감량이세요. 근데 다른 사람들 감량하는 거랑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. 주용이는 조금 미리 빼놓는 스타일이고 리바운드에서 자신 있으니까 바로 올라오니까. 달인이죠. 주용이가 한국 식 훈련 마치고 들어갈 때 체중?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싸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거기 운동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복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나가기 전에 거의 90kg에서 나가서 도착해서 운동하고 첫날에 거의 한 88에서 89 만들어 놓고 이제 1kg씩 좀 빼나가고 있어요. 전 그게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 빠른 거잖아. 안 그래? 한 일주일은 빠르게 시작하잖아 주영이가. 요즘 뭐 라스베가스에 가면 임기호 대표 있으니까 이제 다 케어해주고 하니까 이게 보기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.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이 많은 식구들이 다 방 호텔방 하나에서 잠을 잘 수는 없다고 뭐 또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는 해결이 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. 가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? 에피소드? 저는 거기 방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방에 있으니까 오히려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지. 바람 쐬야 되니까.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?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. 기껏해야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 장 보러 갈 때 따라가고 그거라도 안 하면 호텔방에서 사람이 그냥 핸드폰 보고 있죠. 감기 걸린다고 진짜 그러면 애들이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먹으러 나가도 얘는 우리랑 같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. 시차는 어떻게 너는? 돌아와서 시차가 좀 있고 가서는 좀 없는 거야. 다행이지. 돌아와서는 진짜 와 이거. 이날은 어때? 승진이는 밥만 먹으면 바로 자니까. 저는 뭐 어디 있든 어디 있든 바로 웃기만 하면은 뭐 코 골고. 감독님이 제일 심하시고 감독님 거의 낮에 보면은 거의 그냥 옛날에 그 미국 가면은 막 미국 가는 자체가 무슨 뭐 죄인들이 한국 미국에 들어오는 것 같이 막 그랬잖아. 요즘에는 이제 당당해. 그 이미그레이션 할 때 얘네 왜 왔는지 딱 물어보는데 비자가 다르잖아. 왜 왔어? UFC. 오. 알았어. UFC 선수야? 언제 싸워? 오히려 선수한테 경기에 관련된 물어보고.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만 더 있어. 아니 저번에 말 이거는 왜 한 거야? 이거 있잖아. 아니 순간적으로 아슬아슬했어. 그렇지? 역시
인생은 쪼는 맛이 좋아. 거기서 마지막에 우리도 엄청 좋았거든. 야 이거 마음 비었어 난 솔직히. 제발 좀 제발 좀. 야, 야 어때 마이크 어때? 아, 근데 스플릿이면 아 스플릿인데 우리가 이긴 거야. 근데 거기다 갑자기 쌍욕을 하더라고.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. 아, 그거는 뭐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? 아, 예 그렇죠. 어, 피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해서. 아이 그 이게 너무 좋으면 욕이 나오더라고요. 자 이제 박준 선수의 그 10월 30일 경기가 지금 한 달 좀 더 남았죠. 그래서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고 음식 조절 등 훈련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큰 부상 없이 준비만 잘 된다면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시합 앞두고 이제 훈련 파트너로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. 형만 때리고 저는 이제 못 때리게 하니까 자기 좋으려고. 내가 원래 93kg 라이트 헤비인데 지금 이게 부은 상태거든요. 많이 부었네. 93에서 지금 65까지 지금 부어있는 상태. 저 체중이 아니면 못 버티니까. 그래 우리 이승준 선수도 진짜 우리 그 박주영 선수나 정다운 선수의 트레이닝 파트너로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주거든. 어쨌든 저희 또 마이클이 현장에 합세를 하고 우리 존 매니저 임기호 대표까지 복귀를 하면 저희 이제 팀원이 짜여지거든요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선수가 최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팀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라스베가스에 가서 현장을 출발하는 모습, 또 현장에서의 훈련하는 모습, 현장에서의 따뜻한 내용들 열심히 준비해서 따뜻따뜻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박준영 선수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마디. 예. 이번 시합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피니시. 방송 분량을 좀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. 카메라 욕심. 저희 격투라이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